제로링이 발굴되고 왔어. 이미 거래점을 싣고 제로링 향해 발전하고 있어. 모주고가 나는 입에 손도 따라잡혔어. 탄생 좀 할게. 맡겨줘. 하면서 일단 출발해줘. 예. 어차피 파리에 가야겠지. 대공포 대공장갑 잡혀가면서 말이야. 근데 초반부터 체력이 100인 걸 좀 양해를 해주래요. 이게 어우 야 씨 너무 아프다.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야 이거 자신 없다 이거. 먼저 당했다 이거. 먼저 당했어. 어쨌든 이게 초반부터 있잖아요. 초반부터 일단은 방하면 안 되는 곳이에요. 방하면 안 되는 곳이에요. 게다가 이거 체력이 100이라나 이 단점이 발목을 잡으니까 원래 노말까지만 해도 200이었던 거 아시죠 여러분? 200이었던 거 알기 때문에 좀 그럴 수 있는데 여기를 가기 좀 어렵나? 걔네가 또 체력 채우는 것도 없고 하니까 다이어트 이게 길을 피하는 방법을 알아야겠어 그치? 어느 정도 대공포를 피해가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봐야죠. 진짜 두 대 맞다 씨. 이게 제가 만약에 아무리 컨트롤하고 있다가 안 될 거라고 보죠. 여기서 또 나가려야 돼요. 여기서 아마 발목 잡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일단 대공포 피하고 대공포 피하는 그 날아가는 방향도 알아 있어 그치 생각으로 그쵸? 배고프 날라가서 피하는 방법도 연구도 해봐야 할 수 있지. 단순히 돌입하려다 오히려 그거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대목이랄까. 됐고 천천히 하자 일단.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천천히 안 하니까 지금 이런 게 발생한 거지, 지금. 계속, 지금. 빠지겠다. 이제 또 왔어. 피할 거 피해주고 빠질 거 빠지고 해야겠네. 이제 그 다음 문제였는데 단숨에 돌파한다 생각한 거는 이제 이지하고 노말만 생각해주지. 하드에서부터는 좀 천천히 해야 될 거 같아. 지금 그렇지 않으면 이게 힘들 거 같아. 그 다음 문제를 여기야.
아, 씨. 우스도 그 자리에 있었냐? 아. 어차피 때는 죽을 세이브해가지고 다행이다만, 어. 아. 힘들게 하네요. 아, 다시요. 여기 한 대는 안 맞는 것 같아, 그치? 생각보다 위치가, 어. 이자라서. 아, 역시 안 되네, 이게. 일단은, 어. 무조건 차지하고자, 씨, 어쨌든. 이렇게 됐어요. 아, 근데 체력이 많이 나왔다, 지금. 아, 체력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네. 일단은, 어. 회복을 많이 시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씨. 아, 하드가 이게 좀 어려워요. 저도 예전에 하드가 하는데, 하드가, 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어. 지금 그랬군요. 네. 딱 피하고, 어. 빠지고, 어. 됐고, 어. 다 나가 주시겠다. 예. 됐고, 어. 여기서 좀 추천합시다, 예. 추천합시다, 지금은. 괜히 빨리 가다가, 어. 죽을, 우리 오늘 해를 나갈 수 있어요, 손해를. 손해 볼 수 있어요, 손해. 어. 지금은 어, 체력 모아가 되어 있던데, 어. 괜히 또, 어그로 빨리, 괜히 또, 빨리 가 있다고 손들다가, 어. 피해를 볼 수 있을까, 어. 됐어,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세이브 해보고, 어. 이제부터 80대 대기 싸움이 이제 이게 하드가 어려워요 여러분. 자 오씨 그래도 떨 일단 빠져가도 되겠지요. 야, 그래도 뭐, 갈가먹기는 내가 잘하는 것 같다 생각해, 그치? 갈가먹는 거라도 잘하는 것 같아, 그래도. 예, 우리. 빠지고. 어차피 지금은 갈가먹기 맞아야 돼요. 갈가먹기 작전화해야지, 어. 이렇게 갈가먹기. 근데 중간에 저렇게 그 무적화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어. 오히려 더 힘들어요. 게다가 또 얘가 좀 탱커 역할이 들어가, 어. 더 힘들 수 있어, 그치? 어.
빠지고. 어우 씨, 됐다. 그래도 뭐 떨구겠다 그래도. 어쩌다 보니 떨궜어 이거래. 어쩌다 보니 떨궜고. 일단 빠져가면 돼 지금은. 갈가먹기 좋죠. 예. 이번에 바꾸자고. 이 시대네. 어. 예보가 시대고요. 예. 뭐 그래 연. 아 시대다 또. 뭐 그래도 일단 한 대 맞으면 끝이야 어차피. 예. 어차 한 대 맞으면 끝이야. 예. 됐어, 끝. 어. 와, 근데 60에 30으로 데뷔 준 거 진짜 무섭다, 근데. 어. 역시 하자 이래서 무서운가 봐요. 어. 와. 저 어쨌든 이렇게 했고, 일단 다음, 어. 다음 체조수터 얘기 한번 들어봐야 돼요. 어. 자, 노란 체조수의 의식 속에서 직접 말을 걸어오고 있다. 나는 제2의 돌, 투르. 아이, 자. 다시게요. 나는 제2의 돌, 루크스. 다른 지구로부터 결정화된 이식. 지구의 붉은 영역, 당시의 정렬에 응하여 나는 나의 기억, 나의 지구를 이야기하겠어요. 당시의 영혼은 다른 세계에 누군가 이어져있죠? 오, 의미심장한 말. 평행 세계에 또 얘기하는 거, 이거는 떡밥이냐. 뭐 지금도 저 또 싫어요. 전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일찍이 우리의 세상에도 당신과 같은 존재가 여러 번 나타나서 불세의 영혼을 가진 영혼. 구세져서 칭송받고 있었어요. 아득히 먼 천사의 초자에게 운명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유일의 그 지배 밖에 있는 다른 세계로부터 영웅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이었고 그들이 구세주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어차피 변덕스러운 방문자 순간의 구원을 가져오는 이었고 놀이에 치렀다는 듯이 자신의 세계로 떠나버렸어요. 마치 영웅놀이를 하다가 모든 걸 이제 내려놓고 이제 떠나버리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아마 이해가 빠를 겁니다. 판타지 소설, SF 소설 같은 그런 영웅 주류의 그런 그런 거 보면은 그런 게 늘 항상 있어. 저도 지금 기억나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로 그 마블에 있었던 그 영웅들 있죠. 어벤져스에 나왔던 영웅들. 그 영웅들도 보면 딱 그래, 그치? 자, 혁의 우주.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세계. 남겨주면서 우리들. 그 반복을 몇 번 봐왔던 것이죠. 저는 세상을 진정으로 구할 영웅을 찾아 15월 넘어 이 지구로 왔습니다. 붉은 영역, 당신 또한 그 방문자 한 명일지도 모른다. 우리들의 세상을 장난으로 가지고 놀아 허영과 기만에 가득한 바깥의 우주 앞자리. 아, 평행 죄송합니다. 다 얘기해요. 예. 허영과 기만에 가득한 평행 우주의 앞자리. 하지만 나는 지금 당신의 영웅을 믿고 맡기겠습니다. 우리들의 의지를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하죠. 지금 여기 있을 두 번째 이 수톤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요 첫 번째 거랑 똑같이 첫 번째 거랑 똑같이 평행 우주에서 왔다고 하는데 이쪽 같은 게 역사에 얘기했다면 이쪽은 영웅에 대한 이야기를 서사를 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세 번째는 어떤 일이 흘러가자 보자고. 자, 어차피 똑같을 거예요. 스테이지스터 추종자편의 포스 광산의 최신부 보스인가? 그게 전부였지. 그게 지금 있어 줬다면 오빠 얘기를 그만해. 미안. 행방불명했지? 광산 넓이가 이쪽도 포스의 자동지 좀 메카 준비했어. 자 어차피 똑같고 어차피 넘어갔죠. 자 광산이 이미 제월의 지배하인데 방금 전세 세운 포스가 발굴되었다는 정보를 통해 조심해. 오케이. 자 세이브 해놓고 나한테 체력 올려줘. 근데 지금 뭐 하드 같은 경우는 체력을 아쉣 힘이 아니고 아 힘들다 진짜 여러모로 지금 근데 하드 같은 경우는 체력은 100으로 설정돼 있어서 더 힘든 것 같아 그치? 아 근데 20이라는 거 이것 때문에 조금 힘들 수 있다.
두개 줬잖아, 너. 일단 화력이 집중하자, 화력. 사거리보다는 화력이 집중해가지고, 위험. 이거 조심해야겠다, 뭐. 이렇게 해주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이걸로, 어그로. 근데 많이 약해진 것 같아, 생각하고 그러지, 이것도. 예. 어쨌든 이렇게 해주고, 빠, 바로, 예, 없애고. 꺼져주고, 자, 세이브 2번 해주고요, 예. 자, 뭐부터 나오냐, 아, 요부터 나오구나, 아, 위치 잘못 잡다, 쉣. 위치 잘못 잡았어, 아! 뒤치겠구나, 아. 알았어, 아, 힘든데, 이거, 지금 아직도 지금 키가 헷갈려요, 지금. 저거 할 줄 알 거 생각했대, 일단 연타 시키면서 보려고. 오, 아, 제자 씨. 이렇게 누워. 생각 못했다. 좀 폭발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 이게 아니었구나. 아, 힘드네 이거. 이때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냐고 그러고. 아, 여기서부터 아씨. 어째 상관없어, 어차피. 브라우. 아씨, 또, 방향을 이렇게 바꿔버리자, 이거 짰는데, 이거. 아까 이게 좀 짰나요, 이게. 아, 좀 미쳐 맞다, 씨. 아. 이거는 그냥 처음, 이건 그냥 안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아, 이거는. 처음 다시 할게요. 사실 처음 다시 하는 게, 속구라 있어. 처음부터 유도는 일단 잡지 말고 봐야겠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더 힘들 것 같아요, 지금. 그래, 이게 원래 이렇게 했어야 하는 건데, 내가 너무 성급했네, 아, 근데 유타는 조심하는 거 잊지 말아야죠, 그래. 마지막, 힘들게 한거 진짜. 뭐 그래, 지금까지 괜찮았어, 어차피. 어차피 지금까지 괜찮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처음부터 세자리 만들었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빨리 깨겠다는 욕심이 너무 앞서 보니까 이게 하드에서 말리는 것 같아요. 어쨌든 게이지 돌려주고 있어. 됐어. 어차피 내가 이렇게 주면 없거든. 자 이제 나머지 그림 갈 싸움이죠. 예. 몹스터랑 이거 집중하지 부터. 이씨 라이온부터네. 일단 폭탄 잡읍시다. 예, 스플래시. 오오오 위에 맞아서 GG 이거. 아 스페셜 쟤 이제 또 맞어. 그 다음 아 맞다 그 가만히 있어. 그냥 가만히 있어 그랬는데 내가 실수했어. 나 몸소냐. 아이씨 여기 붙어야? 힘들게 하는구만 오늘. 오씨 이거 두시오. 됐어. 조심하고. 지금 재미도 없는 거 아니지? 생각해보고, 지금. 아. 됐어, 그 다음. 아! 타이밍 없었어, 아! 아. 이거 1번이었나? 아, 1번이었다, 달려. 여기서 하셨다. 어차피 하드 같은 게 일곱 개 다 오기 때문에, 집중하러 큰일 나, 이거. 예. 일단 빠지고. 됐고, 그 다음에, 너무 늦다, 씨. 아까 다 하고 있거든, 제가, 예. 뭐가 나올까, 생각 못 해가지고, 예. 그 다음, 빠지고, 아, 됐고, 그 다음에, 빠지고, 와! 빠졌다, 씨. 됐고, 그 다음, 아! 더구나, 아, 축구 때문에 쫓잖아, 이거, 아! 저거 어떻게 빼야죠? 아, 이거 좀, 예.
아니 저기 그 샌프스 저 중간쯤 돼. 중간인가? 아마 걸어다니는 거거든. 워커. 다시죠. 피하고 있다. 아 맞다. 또 스페이스 생각났어. 됐고 다음은 이게 이제 랜덤이에요. 그게 생각보다는 그렇기 때문에요. 생각이요 깊자는 힘들잖아요 뭐야. 가지고 가지고 그다음 뭐 학인가 아니구나. 설치하자. 아 맞지 왜. 됐고 그래야지 올라오. 쟤네 또 실수. 됐고 그 다음 아 시됐다 시. 됐고 그 다음에 아 요걸로 해가지고 이거 막아야 되네요. 그래요. 근데 얼마 남지 않더라도 됐어. 후! 이번 건 좀 어려웠다 진짜. 와 오션님이 진짜 어려워. 에이, 하드가 와 근데 얘가 이래가지고 그 뭐야 그 블루 하드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진짜. 이거는 좀 생각해봐야죠. 저 어쨌든 세 번째 돌 한번 얘기도 없어요. 자 녹색 테러스 의식도 직접 말을 걸어봅니다. 나는 제4배 돌 아리오토. 다른 평 다시 할게요. 다른 지구로부터 결정하되 의지 지구의 붉은 영역 너의 정렬에 응하여 나는 나의 기억, 나의 지구를 이야기합니다. 일찍이 나의 지구에 있어서 인간은 생명을 가지고 들며 스스로 파멸로 인도하고 있다. 이 내용을 봐가지고 마치 그거죠. 예. 그 생명의 탄생과 죽음. 그거에 대한 뭐랄까 그 생태계와 관련한 예, 그런 건데 근데 그거를 인간이 그거를 가지고 놀고 파멸로 가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죠? 예, 생태계를 파괴하는 예, 그런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유전자 조작에 태어난 이형의 생물과 융합의 것에 의해 아 게노 프로젝트라는 그런 소재도 좀 있네. 오케이. 강대의 힘을 얻은 반면 스스로 종족의 존엄성을 잃어간다. 복제인간 클론과 같은 얘기도 좀 있네요. 그죠? 예. 인간이 이미 인간이 아니야 마음까지 이형의 괴물로 된 역겨운 혼. 괴물의 하나로서 태어난 나는 그런 세상에서 싸움을 계속해왔다.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는 것이 이상으로 내게는 지키고 싶은 것이 단 하나의 이 손도 되찾고 싶은 것이 있었으니까. 그러나 긴 싸움을 지나 마침내 차오르 넘을 수 있는 능력을 각성한 나는 거기서 두려워할 만한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었다. 모든 것의 벽은
수수께끼 같은 거대한 존재의 관여가 있다는 것을. 온갖 차원의 지구와 각각 위기에 처했던 것이다. 역시 말씀드렸죠? 그 평행세계가 관련한 거. 정말 좀,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조금, 좀, 또 껄끄럽죠, 저한테는. 예. 평행우주. 여성은 쓰러뜨리지 않아. 싸움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평행지구와의 공동투쟁을 계획하여 그 계획을 전사를 찾아 이곳으로 왔다. 붉은 영역, 너에게 맡긴다. 우리들의 의지를. 자, 일단은 세 번째 그 스토리자 얘기를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언급했듯이 게놈 프로젝트라든지, 그리고 지금, 복제인간의 물론 클론과 같은, 그러한 제가 생명을 가지고 노는, 그러한 과학자들에 대한 비판에 대한 여론도 있다가, 그리고 생태계 파괴도 또 포함시키면 정말, 인간의 욕망도 크게 담겨져 있는, 그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죠. 지금 여기 놓고 보면은 첫 번째가 되게 역사, 두 번째는 영웅이라면은 세 번째는 생명에 대한 존엄성,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빨간테드스 이 의식도에서 직접 말을 걸었다. 나는 제 4의 돌 믿고 다른 평행지구로부터 결정화된 미친 지구의 붉은 영역, 당신의 정리에 의하여 나는 나에게 나의 지구를 이야기했어. 일찍이 나의 지구는 인간의 세상은 두 개를 갈라서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비교 종료시키게 조종자로 만들어져. 아, 이게 무슨 내용이냐죠? 어제 서로 이제 반복하고 싸우는 그런 내용이죠. 아까 이제 첫 번째 트레이너스하고 다른